대표팀이란 곳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. 어떤 선수가 빠진다고 해서 경기력이 떨어지거나 뭐 경기에서 지거나 그랬던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만큼 뒤에 있는 선수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좋은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번 경기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누가 나가든 다들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We try to finalize this phase of the qualifier in the best possible way. I think that is a good challenge for us after we reach the qualifier. As I said before, it's a good challenge in order we see what kind of ambition. Go. 아직 두 경기가 남은 상태고 또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두 경기를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결국에는 또 1위를 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아시아 예선을 거치면서 또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팀적으로 더 단단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 기량을 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저희한테 소중한 시간이고 다른 특별함보다 저희가 했던 것들을 경기장에서 보여드리려고 더 노력하고